오늘은 다 들어오신 것 같으네. 아닌가? 어디 가세요? 또 수업 시작하는데. 자,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아, 담보물권 해가지고 1번 유치권이 나오죠. 처음에 유치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유치권이 뭐냐? 아,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이죠. 관하여 생긴 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그때는 유치권자가 반환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고요. 2번 유치권과 동시행정권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 유치권은 물권이다. 그죠? 동시행정권은 물권이 아니라 쌍무계약의 내용이다.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다 해서 대단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정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법적 성질 해가지고 1번 법정 담보 물권이다.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설정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2번 부종성을 띱니다. 무슨 말이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유치권 담보 물권은 종된 권리다. 따라서 채권이 소멸함이 되면 유치권이 자동으로 소멸한다. 부종성. 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4번 불가부성은 뭐죠? 전액 변제할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예를 들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래도 유치권은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는데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5번 별채권이라는 게 나오죠. 일단 별채권이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그러니까 담보 물권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별채권이 인정돼요. 이 별채권이란 말은 줄임말입니다. 별도로 완제 돈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채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말은 재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자들은 안분배분받기 때문에 채권액의 비율로 나눠갔기 때문에 돈을 다못 받아요. 그런데 나는 별도로 돈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별채권이고요. 이러한 돈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별채권은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에 인정된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유치권에 뭐가 나오죠? 성립권이 나오죠. 자, 그러더니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유치권은 객체는 타인의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또 유치권의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은 누구권한 얘기죠? 자기 거죠. 그죠?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그내 건데 사란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의 소유물이고 따라서 타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목적물을 반드시 점유해야 돼요. 물론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돼요. 만약에 위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를 직접
직접 점유자로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는 얘기는 채무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물건을 뭐죠? 돌려줬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돼요.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치권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아예 물권적 청구권 자체가 없다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자가 유치하고 있는데 누가 그 물건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면 유치권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맞지만 방해 제거와 예방은 청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학설이 그런데 두 가지 견해의 공통점은 뭐예요?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건 공통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통적으로 뭐만 없어요? 뭐가 없다고? 반환 청구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되기 때문에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좀 이따 보겠지만 물상대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적물이 멸실이거든요. 그죠? 그럼 목적물이 멸실되면 유치권자는 실질적으로 점유를 뭐 한 거죠? 상실한 거니까 유치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따라서 필요비나 유익비나 또는 공사대금은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하고 물건을 신축한 것이니까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뭐가요?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만 임차보증금이나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라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어요. 과거에 이제 출제 경향은 뭐냐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참 잘 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자꾸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도 어떻게 해요? 꼬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대금이라는 것은 신축 공사비를 말하잖아요. 뭐 이런 거 공사하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구입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건축자재를 구입한 것은 뭐죠? 매매대금이니까 목적물이 관한 채권이 아니고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치권이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유치권에 관한 내용을 볼 건데 일단 정리하고 좀 볼게요. 자,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유치권에 대해서 반환을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또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또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락인이나 매수인에게 직접적으로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치권도
참여할 수 있어요. 왜요? 담보 물권이지만. 그렇지만 뭐는 없습니까?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저번째 말씀드렸지만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죠? 또 배당받는 순위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죠? 그럼 여쭤보자고요. 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뭘 받지 못해요?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 순위가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다. 이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논란이. 그래서 과거에 이 과실 수취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모두 정답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임차인으로서 필요비를 지출했단 말이죠. 필요비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해야 돼?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그러면 월세를 내야 돼요? 낼 필요 없어요. 우리 갑에게. 내야 되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했으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지료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차임을 뭘 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잖아. 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임을 안 냈어요. 그러면 과실을 수취한 것이니까 변제 충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은 발드드론에서 까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득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죠. 왜냐하면 받을 돈에서 까나간다는 말은 쌤쌤이잖아. 예를 들어 제가 받을 돈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인데 월세 한 달치 200만 원 안 내면은 2천만 원이 얼마래요? 1,800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쌤쌤인 거지 유치권자에게 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과실수취권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논란이 있고 그래서 한번 출제됐다가 뭐죠? 모두 정답 처리한 예가 있어요. 나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자, 과실 수취할 수 있느냐? 있다. 있다. 그죠? 있다. 다만 수취한 과실은 변제 뭐하게 돼요? 충당한다는 말은 받을 돈에서 먼저 까나가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은 원칙은 어떻게 해요? 없다죠.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요. 그래도 사용 수익해서 유치권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게 되고요. 소멸 청구당하게 되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 예외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으면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만약에 타인에게 임대를 했다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변제에 뭐하게 돼요? 충당하게 되는 거죠. 왜요? 과실을 수취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왜 가능하냐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가 원래 목적대로 주택이면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뭘 해야 됩니까? 차임은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실을 수취한 것이니까 받을 돈에서 뭐 하게 돼요? 까 나가게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아, 일리로 하면 되겠네, 그죠? 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죠? 됐죠? 자, 한번 교정해볼게요. 이 정도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점인데, 조금 하나만 더 추가할 거예요. 자, 일단, 교재 112페이지 보시면, 성립 요건 해가지고, 1번. 유치권의 기체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저는 유가증권 안 썼죠? 안 나오겠죠? 왜?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우리는 뭐죠? 동산, 부동산이고. 이번 결련성,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밑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오잖아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추가할 건데. 자, 여기다 적을 거랬네. 자,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항변권의 대상이 되는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 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 항변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항변권.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면 앞에 나와 있는 원래 채권이 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자, 우측에 보시면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보증금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청구권 안 되죠? 매수청구권 왜 안 되는 건가요? 타인의 물건이 아니라 뭐죠? 내 물건. 자신의 소유물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용수익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다섯 번째. 자, 이거 우리 임대차에서 하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특약이죠. 그러면 원상복구특약을 했다면 필요비 유익비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으니까 유치권도 성립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이런 거, 6번 같은 거 보세요. 자,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물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뭐가 빠졌어요? 문장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빠졌죠. 그러니까 사용수익하지 않아서 발생, 사용수익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왜 하니까요, 여러분들? 쌍무계약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고 원래 채권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라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 것이지 뭘 수는 없어요? 유치권일 수는 없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외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의미가 없고 하단에 나와 있는 3번도 의미 없습니다. 시험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뭐죠?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아, 복잡하게 나와 있네. 그죠? 아무튼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직접 그 다음에 뭐 적법한 점유라는 얘기는 또 설명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유치권자의 권리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고 2번에서 유치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경매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아, 2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뭐 할 수는 없어요?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경매할 수 있지만 경매 대금에서 뭐가 인정되진 않습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진 않는다. 왜요?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우리 판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성립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요. 따라서 유치권이 경매가 됐고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돼야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죠. 물론 원칙은 뭐죠? 앞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말 없으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성립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이 면제 충당권 인정되고요. 네 번째, 과실 수취권 인정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수취한 과실을 변제 뭐 하게 돼요? 충당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섯 번째,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비 유익비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여섯 번째,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고, 2번, 사용 수익하지 않을 의무가 있죠. 만약에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아야 될 의무를 위반하면 뭐 당해야 되겠죠? 소멸 청구당한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일곱 번째, 유치권의 소멸해가지고 2번에까지 나와 있는 것은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의무권 3번 그 다음에 4번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유치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죠. 다 했죠, 그죠? 간단하죠? 한 가지만 연습해 볼까요? 너무 쉽게 끝났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요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죠. 을이 뭐가 있는 거죠? 임차인 임차권이 있는 거죠. 근데 요 토지가요 경매가 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을이 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대해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필요비 유익비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까지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요 토지가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았네요.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죠. 이때 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때 첫째,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죠? 없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 동의하시죠? 그죠? 특히 토지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떠오르셨다면 저에 대한 배신인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6월 9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거 아시죠? 그 6월 9일 날 저번 주, 예, 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개정 내용이 뭐냐면 법정 갱신의 요건이 원래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임대인은 임차인은 만료 전 1월이었는데 이걸 개정을 해가지고 만료 전 6월부터 2월 임차인은 만료 전 2월까지
제가 흘려 쓰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6월 9일 날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12월 10일이에요.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면 시험일, 그러니까 시험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것만 적용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며칠이죠? 10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30일 이후에 시행되는 거니까 이 개정된 내용은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혹시 또 뭐 나중에 개정되면서 왜 말하냐 이럴까 봐 그러는 거,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정됐는데 얘기 안 한다고 뭐랄까 봐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뭐죠? 개정된 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뭐죠? 과거. 그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가지고 만료전 6월부터 1월. 그죠? 만료전 1월. 이거 가지고 문제 푼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추대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나 보증금 1억 안 주면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다. 그죠? 왜냐하면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기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락인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을은 클라 쪽이죠. 그죠? 큰일 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의 유치권은, 우리 민법의 임대차는 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고요? 깔세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다. 저번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도굴놈들이 만들었는데 걔네는 뭐라고요? 깔세니까, 보증금이 없는 놈들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큰일 났네. 그 같은 놈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죠? 다만, 요 필요비 유입비 3천만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따라서 을은 요 3천만 안 주면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왜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민법이 독일 거가 아니니까 우리가 안 맞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폐지해야 돼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폐지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되냐면 유치권의 개념에서 물건 또는 유가증권 및 임차보증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을 넣어버리면 땡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할 생긴 채권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보증금 및 보증금 이렇게 넣어버리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뭐가 성립돼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경락인에게 물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또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및 유치권 이 네 글자만 집어넣어버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 이런 다 쓸모없거든요. 그 괜히 복잡하게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및 유치권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날린지 모르겠고요. 저는 여기다가 또 우리가 지금 또 개정안 아세요? 지금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게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주택임차인에게 갱신 요건 인정해 준다며요. 영원히.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도 아파트가 있지만 제가 아파트를 세를 주게 됐어요. 신중하게 골라야지. 영원인데,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면접도 봐야 되고요. 집안, 부모님은 뭐 하십니까? 그죠? 이런 식인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약자를 보호해 주려는 것이 오히려 약자들을 피해를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뭐 퇴직금을 주라는 등 뭐 일정 기간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등 그런 거 해요? 안 하지. 그냥 다 잘리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비정규직을 괴롭히는 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약자를 보호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액청구권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5%.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임차인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합니다. 싫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어라. 그러면서 매년 5%. 매년 5%면요. 그게
복리의 복리. 이게 단리가 아니라 5% 붙고 또 5%니까 이게 복리이기 때문에 한 5년만 가면 두 배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실질적으로 세입자를 도와주는 꼴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뭐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매년 5% 증액을 청구할 거고요. 그러면 세입자들을 모르고 떠나가지고 한 5년만 지나면 그 증액 청구 때문에 전세금은 뭐예요? 상상도 못할 금액으로 초과돼요. 결국은 뭐예요? 세입자들은 다 뭐로 갑니까? 월세로 바꿔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난 기다려도 싫어, 진짜. 아, 난 진짜 막 짜증나, 진짜로 막 이번 올때 뉴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부동산 뭐 그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린다 그래가지고 뭐 22번째 뭐 해가지고 또 대출 규제한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대출 규제하면은 없는 사람만 피해를 봐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재작년에 벌어진 일이야. 근데 이게 막 청약률이 1000대1로 예상된대. 그러니까 뭐예요? 정부에서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준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없이 현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1%도 아니야. 그거는 0.0001%에. 그럼 결국은 뭐예요? 0.0001% 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낮은 청약률 속에서 행복하게 더 오를 것을 어떻게 나눠가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저 같으면 오히려 이 가격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뭐죠? 경쟁률이 10만 대 1. 10만 대 1이라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요? 아니, 분양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 10만 대 1, 20만 대 1이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분양받기가 불편해질 뿐이지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며. 아, 이러면 아니지, 진짜. 진짜 자기들이 서민을 위하고 없는 사람을 위한 거라면 이런 평생 갱신욕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뭐예요? 대출을 그냥 막 특히 좋은 아파트, 진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들, 그죠? 목존 아파트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죠? 대출을 풀어가지고 무이자로 막 대출받게 해줘가지고 막 뭐죠? 사람들이 막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왜 있는 사람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뭐가 다 이게 나왔지? 아무튼 이것도 주택 이제 이러지 말고 그냥 및 임차 보증금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죠? 아무튼.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1억 안 지면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다. 그죠? 다만 유치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요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유치권을 반환 거부할 수 있잖아요? 물론 병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죠. 그죠?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반환을 거부하면서 계속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씨 여기 적히는 것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다.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니까. 아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적어놨잖아요. 그죠? 있다. 그죠? 있다. 그죠? 계산수가 이제 중요한 거는 겁니다. 그죠? 자, 월세, 차임 지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죠?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 3개월치 월세를 안 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과실을 수취한 것이니까 받을 돈에서 깐다. 그래서 3위 600만 원 빠면 3,6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으로 까임을 당하게 된다. 까지 이해하신 거죠? 유치권이 끝나게 되는 것이. 자,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저당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